자, 로얄 샐러트 32년산. 아, 진짜? 야. 술안 먹는 애들도 오면 이건 먹더라. 비싼 거라고. 지금 밥후 3주 남았는데 술판 버리고 있습니다. 살찌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살안 찌는 배달 음식들 소개해드릴게요. 한잔더 먹어야 할것 같아. 배부터 채우자. 첫 번째 햄버거입니다. 당연히 모든 햄버거가 되는 건 아니고 햄버거 중에 성분 좋은 것들을 보여드리자면 맘스터치 사이버거. 이게 단백질 28, 탄수화물 90, 지방 8.6이거든요. 나쁘지 않죠. 근데 휠렛버거, 이거는 나쁘지 않은 사이버거랑 비교해도 엄청납니다. 어떻게 잘라내냐? 3명이면? 3명이니까 이렇게 해서. 어때? 좋은데요? 일단 3명이잖아. 딱 3명이잖아. 탄수 50에 단백질이 무려 39예요. 싸이가 확실히 더 맛은 있는데 영양 성분 생각하면 무조건 휠렛 먹는 게 맞아, 맞아. 그런데 사실 탄단지보다 깊게 들어가 보면 당류가 더 중요합니다. 고단백이면서 당류가 낮은 버거는 첫 번째가 버거킹 통새우 와퍼. 오! 이거다! 이거지. 휠렛 버려. 진짜 이거야. 이거. 일단 단백질이 35, 엄청나죠? 근데 당류가 4.8. 네, 미쳐있습니다. 진짜 낮은 거거든요. 대신 지방이 10으로 좀 높지만 그래도 저는 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주로 먹습니다. 두 번째가 프랭크 더블 치즈 버거. 이것도 단백질이 32인데 당류가 3.4. 바닥이죠. 대신 지방이 23으로 그냥 갑자기 개떡상해서 부담이 좀 되는데, 그래서 진짜 먹고 싶을 땐 이거 먹고 보통은 통새우 와퍼로 먹습니다. 저 오빠 우는데? 그런데 사실 이 중에서는 뭐가 좋다를 막 디테일하게 따질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요 수준에서는 그냥 입맛에 맞는 거 드시면 다른 애들보다는 훨씬 낫다. 빵은 안 먹으려고. 마지막에 빵이 살짝 퍽퍽하고 질릴 때가 오면 빵만 남기는 것도 좋아요. 아, 그리고 당연히 사이드는 시키면 안 되고 무조건 단품으로 시키세요. 오늘 지시는 게 티알스. 두 번째 회입니다. 우리가 술 먹을 때 살찌는 건 안주 때문이라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안주를 회로 한번 드셔보세요. 확실히 살이 안 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살이 빠질 거예요. 이거 어디야? 회는 그냥 대놓고 단백질인데다가 각종 영양소, 특히 칼슘도 많고. 근데 연어를 의외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특히 이 연어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건데, 연어에 들어있는 비타민 뭐 있지? 오메가. 비타민 D, 관절. 관절. 저 챙겨 먹어요. 비타민 A, 눈 건강 면역력.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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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미용 노화 방지. 대신 이제 초장은 설탕이랑 당이 많죠. 초장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사실 진짜 회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초장보다 간장 와사비 인정. 그리고 간혹 다이어트 한다고 초밥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에, 그건 미친 짓입니다. 난 살쪄가지고 초밥은 먹으면 안 돼. 갑자기 술 먹다가 포징하고 있어. 세 번째 치킨입니다. 튀긴 애들은 지방에 당까지 미쳐 있으니까 당연히 제껴놔야 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데는 두 군데 있죠. 굽네랑 지코바. 보통 저는 굽네 시켜 먹는데 오리지널로 시켜 먹어요. 고단백에 저지방 저당류. 이거는 그냥 다이어트 음식입니다. 거기다 껍질까지 벗겨서 먹으면 이거는 그냥 완전히 식단이고요. 근데 솔직히 튀긴 애들이 훨씬 맛있긴 하죠. 어? 이거 뭐야? 치즈야? 달라. 네, 그렇지만 저 소스를 찍어 먹으면 물엿이랑 과당에 담궈 먹는 거기 때문에 굽네를 먹는 의미가 또 없어지거든요. 스리라차를 뿌려드세요. 저 스리라차도 먹을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 아님. 아, 냉정하게. 자, 이거는 칼로리가 엄청나게 있잖아. 이건 0칼로리잖아. 씨, 안 나와. 오빠, 이거 열어야죠. 몇 배 맛있어? 이게 몇 배 맛있어? 10배 이상. 10배 이상. 10배 이상? 이런 묵직한 소스들이랑 다르게 또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칼로리는 또 0이야. 이거는 비교 불가다. 무조건 스리라차 뿌려드세요. 튀긴 치킨을 먹으면 또 이런 건 난 안 찍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과연 뭐가 좋은 걸까? 국내에다가 이거 찍는 거 vs 그냥 튀긴 치킨 먹는 거. 뭐가 좋은 걸까? 아, 이게 진짜 뽀빈다고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자, 이거보다는 뽀빈다가 맛있는 것 같아, 나. 이 닭가슴살. 너무 뽀뽀한데요? 네 번째 파스타랑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는 비싸서 그렇지, 뭐. 배달 음식 중에 1티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파스타는 찌기는 또 찌는데 생각보다는 안 찐다. 심지어 우리나라 유통되는 파스타는 듀럼 밀이라고 해서 식이섬유가 높고 단단한 밀을 사용했기 때문에 소화 흡수 속도가 느려서 혈당 지수도 낮습니다. 이거 살짝 뿌려 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 그런데 찌긴 찐다라고 말씀드린 건 초고탄수기 때문에 양껏 먹으면 찝니다. 네. 훨씬 맛있지. 아, 사장님 진짜 올리브오일 좀만 더 뿌려주세요. 하지만 파스타 양보다 중요한 건 소스예요. 올리브나 토마토 또 이런 파스타는 아주 좋지만 로제, 크림 막 이런 걸로 넘어가면 그거는 그냥 위장 속에서 그 깡패가 되는 겁니다. 그냥 제대로 찌는 거예요. 예.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 맞냐 지금? 아, 옆에서 뭐가 바들바들 떨고 있어. 힘줘야 돼. 오빠, 이 영상 제목이 뭐예요? 이거 이제 먹어도 살 안 찌는 배달 음식들. 개소리야. 하여튼 이게 어떻게 살아줘? 아, 이게 많이 먹으면 찌는데 하여튼간 이게 어떻게 살아줘?